장숙자 낭송가가 들려드리는 황송문 시인의 망향가, 김시천 시인의 홍시 두 편의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망향가 황송문. 어메여 시골 울어메여 어메 솜씨에 장맛이 달아 시래기국 잘도 끓여주던 어메여 어메 청춘 품앗이로 보낸 들녀 가르마 트인 논드렁길을 내 늙음하겐 밟아볼라요 동짓날 팥죽을 먹다가 문득 걸리던 어메요 새알숨에 걸려 넘기지를 못하고 그리워 그리워 울어메 그리워서 빌딩 달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그름 꺼이꺼이 울었지라 앵두나무 우물가로 시집오던 울음에 새벽마다 맑은 물 길어와서는 정화수 축수 축수 치성을 들이더니 동배 기름에 윤기 자르르한 머리카락은 뜬구름 세월에 화돌이 튀었지러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송편을 짜가지고 달려오던 어메요 후말리 장천에 월미나 시장 알고 비행기 속에서 먹으라잉 천드라 갈라면 월미나 시장 알고잉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야 돌아서며 눈물을 감추시던 울음에 엄의 뜨거운 심정이 살아 모성에 피되어 가슴 절절 흐르네 엄에요 시골 울음에요 엄의 잠든 고향 땅을 내 늙음하겐 밟아볼라요 지나는 기러기도 부르던 어메처럼 나도 워리워리 목청껏 불러들여 인정이 넘치게 살아볼라요 차운영 한장할 노을진 들녘을 미친듯이 미친듯이 밟아볼라요 사랑합니다.